노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여구 1835년경이고요. 흰 노을주 만드는 방법, 백화주방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백미 한 마리를 아주 깨끗하게 도정하여 여러 번 씻고 가루를 내어 큰 통에 담는다.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맛이 쉬어지기에 맑게 취한 후 역시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곳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. 중부 산림 경제에 돼 있고요. 초리법입니다. 밑술 빚기, 덧술 빚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밑술 빚기는 총 6단계, 그리고 7일 후 항아리를 열어보아 술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. 또 덧술 빚기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. 7일 후 술이 발효되었으면 비단 주머니나 오리 고운 천 주머니를 사용하여 주자에 올려 거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큰 동이 막대기, 비단 주머니나 오리 고운 천 주머니, 주자 등이 필요합니다.